줄 알았어. 마크튜브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. 오늘 일기장은 김현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. 7523번님이 링딩동 필요 없어요. 그날은 못 참죠. 울어요. 축하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아 진짜 저도 떨려요. 뭔가 결혼 경력자분들 안 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못 참는다고만 하지 마시고. 저도 울 것 같거든요. 결혼할 때. 저도 처음 밝히는 건데 저도 내년에 결혼 날짜 잡았거든요. 여러분 제발 날 떠나지 마. JYP
잊지 마.